안녕하세요. 산하초나라입니다. 산초입에 들어왔습니다.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나물이라는 바로 어수리입니다. 잎은 3개에서 5개이고 잎 뒷면의 모습입니다. 어릴 때 줄기대 흰털이 아주 전체적으로 무성합니다. 조금 더 자라는 모습이고 여기는 누가 하나 따봤습니다. 밑에 줄기대는 자줏빛을 띠는 바로 어수리입니다. 이 어수리는 부드러운 어린 수는 나물로 쌈으로 국거리 장아찌도 담아 먹기도 하고 이 뿌리는 왕삼이라고 해서 당금술을 담아 먹기도 하고 차로 달여서 먹기도 합니다. 이것은 갓 새순의 모습입니다. 이것은 조금 더 자란 잎의 모습이고요. 이 어수리는 그 맛과 향이 참 좋죠. 함유하고 있는 쿠마린, 사포닌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맛과 향도 좋아서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이곳에는 산초잎에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바로 여수리입니다. 이게 키가 크면은 사람 키만큼도 크는 이 어수리는 피를 맑게 해주고 노화를 방지시켜주면서 각종 염증 제거나 진정 효과, 진통, 살균 등의 효과가 있고 심혈관 질환, 피부병, 또 혈압을 낮춰주고 순환기 개통이나 기력 회복, 위장병, 해열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어수리였습니다. 그럼 찬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